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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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통변입니다. 제해년에, 제해월에, 기후일에 임신 시에 태어난 42살, 남자 사주예요. 기후일주가 해월에 신시에 태어났어. 기토 할 일은 뭘까요? 아직 우리가 이제 기토는 남자였지만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죠. 토는 무토하고 기토가 있는데, 무토는 큰 산이고 기토는 전답이에요. 어찌됐든 토는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안 움직인다. 움직여요. 그래서 정지 상태라고. 토는 정지 상태. 그래서 토를 움직이게 해야 살거 아니에요.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목, 목, 목 목이 그렇죠. 필요하다. 목이? 목은 이제 갑을목이 있는데, 목국토를 해야 되잖아요. 목도 목국토 두들 펴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자고 있는 놈 두들 펴면 일어나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다? 금이 필요하다. 금은 이제 경신금 있잖아요. 경신금. 뭐, 경신 신유가 다 있는데, 일단 금. 금은 토생금 하니까 금이 토를 당기죠. 토 입장에서는 토생금 하지만 금 입장에서는 토를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놈 일어나고 당기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토를 활성화를 시켜줘. 토를 움직이게 해줘야 돼.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토 일관들은 일단은 목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 자. 뭐가 있을까? 목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목국토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금은 있잖아요. 신금과 요금이 있어. 근데 내가 깔고 있는 금은 요금이야. 요금 속에 경신금이 있죠. 현관에 투출은 안돼 있죠. 예? 자, 그러니까, 금 캐는 사주라 그래, 이걸보다. 내가 목이 없으니까 목을 심는 사주는 못 되는 거야. 목을 심는다는 얘기는 기토한테 목은 갑을목은 정편관이죠. 정편관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로 가는 거야. 근데 없어. 없으니까 금 캐는 사주야. 그러면 유금은 식신이고, 신금은 상관이죠. 근데 유를 천간으로 올리면 신금이죠. 이 신을 천간으로 올리면 경금이죠. 이 신금은 보석이에요. 보석광산을 캐든지, 이 경금은 기타 광물자원, 철광석, 석탄, 모든 광물자원, 이 경금, 상관을 쓰든지 해야 돼. 쓸수 있는 것은 유하고 신뿐이 없다고 말해. 유하고 신. 근데 유는 뭐예요? 십윤성으로. 그래서 문창생이잖아. 문창생이고, 또, 생지죠. 생지죠. 자, 신은 편일빈이죠. 편일빈. 자, 이런 걸 보란 얘기야. 그런데 문창생을 깔고 있으면 특징이 뭐일까? 영리하 일단, 총명하다. 쪼개. 머리가 좋아. 교육하고 인연이 있어, 좋다. 문창이니까. 근데 문창생이 투출했냐, 안 했냐 차이가 또 있어. 투출했어요, 안 했어요? 안 안했어. 했어. 그러면 선생은 될수 없다. 여기서 유 중에 경신인데 신금이 문창생이란 말이야. 신금이 연월에 떠 있으면 학교 선생으로 간단 말이야. 제도권에 가서. 근데 떠 있지 않아. 않을 때는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거야. 어디 가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은 돼. 그래서 학원 선생이라든지 과외 선생 할 수가 있어. 정식 교단에 올라와서 선생은 못 올지라도 그런 인연은 있는 거예요. 그래, 똑똑해, 똑똑해. 자,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토생금 하면 금생수가 되죠. 그럼 수가 돈이 돼. 식상생재로 이를테면 가요. 머리 똑똑하고, 그러면은 수가 강하죠. 또 기토는 임수하고 만나면 흙탕물이 되죠. 탁수. 재수를 만나도 흙탕물이 돼요.
깃털은. 개수도 물이잖아요. 수류가 이렇게 강하죠. 근데 개수가 이를테면 개미 이렇다. 그러면 깃털 있다. 이럴 때는 흙탕물이 안 돼요. 이럴 때면 허벅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수가 기지에도 물을 깔고 있죠. 이럴 때는 이런 경우도 삭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나 이쪽으로 보나 흙탕물로 변해버려. 탁수가 돼. 그러면 물이 강하죠. 물이 강하면 깃털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한강에다 한삽 황토흙을 뿌려봐. 한강이 없어지겠어? 황토가 없어지겠어? 황토는 없어지지만 한강은 잠시나마 흙탕물이 되겠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탁수가 되면 깃털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단명사조라. 자, 또 한편으로 보면 귀토는 하나인데, 재성이 다섯 개야. 그런데 또, 신약하죠. 그러니까 재성이 다섯 개니까, 최다 신약, 그래. 최다 신약이면은, 부엌 빈인, 집은 거대든 같은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빈집이야. 이런 현상이 부엌 빈, 최다 신약. 자, 그런 현상이요. 그러면 사람은 기토가 많은 물이 휩쓸려서 수다 토류되어 있잖아. 그러면 형체도 없이 사라졌잖아. 근데 좀 살아있어? 살아있으니까, 그럼 그 문제가 뭐야? 사주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우리가 기후를 계속 봐야 될까? 이럴 때는 이제 일간데. 기세론으로 보는 거야, 기세론. 경신, 여기에 경신과 기세. 해 중에 무감의 해 지해라든지 기축이라든지 그러면 축 중에 계수가 나갔잖아요. 이럴 때는 일지에서 투출신을 잡을 때는 일간 대행이라고 일간대행. 그래. 근데 일지에서 투출을 안 하면서 세력이 쫓아가잖아요. 수가 강하죠. 수가 강하게 수를 채로 보라고 하면 수채격이라고 해요. 수채격. 그것보다 수채격인데 월주를 중심으로 봐. 그래서 개해가 체가 되는 거야. 이를테면 일간이 된다. 일간이. 일간. 그런 먼저 격국에서 이걸 종재라 그래. 그렇죠? 종재라 그러잖아요. 기토가 네. 없으니까. 화생금, 금생수로 가서 전부 수에 정했잖아요. 수 재성에. 격국에서는 이걸 종재격이라고 그러는데, 자, 수체격이라고 보라고 말해. 수가 체가 돼, 이제. 자, 개해가. 개해가 체가 되니까, 전체가 이제 물바다가 되잖아요. 나도 기울주가 개해일주로 바뀌었어. 자, 간헐지동에다가 물이 넘치죠. 물은 넘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은 빼야지. 광한 오행을 항상 설빙시켜야 되고, 물은 흘러야 돼, 흐르지. 안 흘려야 돼. 물은 흘러야 돼. 흘러야 물이 돼. 흐르지 않으면은, 고여서 썩어. 고여서 썩어. 고여서 썩으면 뭐가 병인가? 뭐가? 물이라는 것이 피예요. 혈관, 피가 혈관. 썩는 거나 똑같아요. 피가 넘치고. 그래서 항상 흘러야 돼. 흘러야 되니까 수창 목해야 되는데, 개 입장에서는 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없어요. 목이 어디 갔어? 개 중에 개인사적인 갑목뿐이에요. 감목. 응. 세종의 간목을 써야 돼. 그러면 이제 그래 놓고 와서 해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자, 해가 뭐였어? 시간으로는 밤이야. 그렇죠? 물이죠. 물인데 바다야. 바다니까 예국이라는 의미가 있어. 예국. 자, 그다음에 밤 글자, 밤에 이른다 그 말이야. 그래서 대개 이제 해자축 그러면 밤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해자축을 쓰는 사람들이 연구직이 많아. 밤에 조용히 연구해. 그리고 해가 연구직이 많고, 경찰이 해자축을 깔고 있으면 밤에 잠복근무를 하겠죠. 이거 틀림없이 맞아. 내가 한번 맞힌 적도 있어, 경찰. 해자축에서 밤에 잠복근무 많이 나가겠네요. 그랬더니, 실제로 잠복근무를 많이 나가. 그래서 도둑을 제일 많이 잡았다. 상을 많이 받았다. 자. 그 다음에 해자축이란 건 금죠. 그래서 해자축 밤에 이래.
추축, 축이 시체요. 그래서 회자축 깔고 있는 사람 장의사가 많아, 장례가. 그 다음에 회자축이 금어, 금은 물이죠. 그래서 서해한 사람들도 많아. 서해. 서해, 장의사, 영고딕, 또 해는 밤에 일하죠. 밤에 돈 버는 사람 누가 있어? 밤에 호텔. 호텔은 밤에 숙박업. 호텔. 이런 것하고 인연이 있다. 그 말이야. 해좀 간목을 쓰기 때문에 밤에 이 조용히 이러잖아. 영고딕들은. 시끌시끌한 데서 영고 못 오잖아요. 그래서 영고딕일 수도 있고, 예고하고 인연이 있는 게 예고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호텔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바다 건너 영업을 하잖아요. 관광업도 해당이, 관광. 관광업도 해당되고. 또 해양수산도 해, 해양수산. 근데 해양수산 여기서 좀 멀어. 밤에 안 오잖아, 해양수산. 낮에 보기잡으러 가지. 여기서 좀 멀지, 해양수산. 이런 쪽에 인연이 그 말이에요. 좀 간목을 쓰니까. 또이 사주가 보기가 내가 한번 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우리가 또 형상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더라고. 걔는 민물이죠. 민물. 사실은 개수가 해 그늘 있으면 초겨울에 장마비거든요. 초겨울에 장마비기도 되는데 일단 민물. 해는 바닷물이죠. 바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어족이 풍부하다고 해서 간목을 물고기로 봐요. 그러면 요금은 상간에 올리면 신금인데 신금은 뾰족뾰족한 기암괴석이야. 신금은 경금인데 경금은 큰 바위야. 그래서 또 임수는 물이잖아요. 이 기토금은 섬인데 흙탕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섬이 조그만 섬이야. 물에 파도에 휩쓸려서 섬이 보였다가 말았다 하는 모습. 그러죠. 섬 기토. 섬이 바닷물 속에 잠겼다가 나타났다. 잠겼다가 나타났다. 그런 섬 정도로 보이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다? 기암 괴석과 큰 바위들이 있고, 그 민물과 말은 나는 곳에 바닷물 간목, 고기들이 드글드글 모였을 때, 이때는 간목이 돈이 되는 거야. 그럼 부자다 아니다. 굉장히 부자다. 굉장히 부자. 이렇게도 봐. 형상사조로 봐야 될 것인지, 수체로 봐서 수생목, 목생, 화로 가서 화를 돈으로 봐야 될지, 이거는 내가 좀 고민스러웠어. 자, 일단 수체로 보면은 지금 42살이니까 김의대운 말인데, 화대운을 타면 제대운이잖아요. 제대운을 타니까 돈 벌죠. 그리고 세월에 태어났으니까 너무 차죠. 노후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김의대운부터 돈 벌고 잘 나간다고 또 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형상으로 봐서 금방, 거기가 바다 밑에 큰 바위와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기암 괴석이 있는데 거기가 올려있는 모습. 그래서 세종의 간목의 돈이니까 굉장히 부자다. 이렇게 보면 훨씬 이게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냥 수생목 목생해서 하대운에 제대운의 돈보다 조 해결됐다. 이것보다는 훨씬 이게 큰 돈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물어봐야 돼. 상담자하고. 경제 규모가 어쩐지, 어쩐지. 이 돈이 어디 가 있어요? 부모 자리에 있잖아, 해종 간목들은. 그럼 부모 재산이 많은지, 이런 것도 따져서, 형상으로 봐서, 내가 후자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수채로 봐서 수령문 목성화, 제대운 타서 조 해결되고 잘 나간다고 볼수 있을지,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일단은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예.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지금 차 안이라서 소음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키스트라고 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름 대운 하면서 정규직이 됐습니다.
33살 정규적으로? 때. 네네. 아, 그동안에 비정규적으로 있다가. 네, 맞아요. 그동안 비정규직에 일단 여름 대운 타면서 이제 정규직이 됐고, 그리고 평상사주로 저도 선생님 유튜브 많이 보고 해중의 갑목을 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생 목을 해야 되니까 해수가 이제 역마다 보니까 밤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식신을 계속 써야 되다 보니까 엄청 바쁘게 삽니다. 이 수생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굉장히 바쁘게 살고 남한테 돈도 잘 쓰고. 네네, 맞습니다. 항상 무슨 일 있으면 형제들한테 먼저 베풀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부모 그러면은 부모가 돈이 좀 많이 있을까? 아니요, 이제 부모님께서는 지금 돈은 많으신데, 개해다 보니까 전 냉골 집안으로 봐가지고, 가출을 굉장히 많이 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가출? 네네. 아, 가출을 많이 했다고? 네, 가출 엄청 많이 했다고. 네. 지지가 저 해오래 냉골이다. 냉골도 이런 사주는 좀 화가 강한 사주 만나면 괜찮지. 오미술. 이 기후일주가 가출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이 사주가 너무 차갑고 조우가 해결이 안 됐잖아. 해오래 전부 차갑죠. 그러니까 전부 이 물바다고 이 습이잖아. 어렸을 때 이런 사주들은 감기천식도 잘 걸린다 그랬죠. 네, 가출을 했네, 나는. 감기 천식도 많이 이제 안 좋았고, 그래.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토가 너무 이제 습하다 보니까 살찐 당뇨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살찐 당뇨가 이제 계속 찾아오고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뇨에? 네, 그리고 운씨가 임수라서 장거리 여행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장거리 여행 좋아하고. 해외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일 때문에도 가고, 여행 때문에도 가고. 어차피 해좀 감옥 서니까 외국 다닐 수밖에 없어. 외국에 많이 다녀. 외국하고 인연이 깊어. 또, 운씨도 임수니까 장거리 여행을 좋아하고. 선생님, 그 질문이 있는데, 저도 이제 수채로 봐서 개해가 이제 채로 이제 봤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사람이 되게 이 비견겁재가 많고 수가 왕하다 보니까 뭔가 개해보다는 되게 사람은 엄청 착하고 엄청 얌전한 사람인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이런 사주들은 성질을 잘안 내요. 근데 한번 성질 내면 쓰나미야. 누구도 못 말려. 물이 넘쳐서 쓰나미 일으켜버려요. 그러고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합의보다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합의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야. 그냥 뭐 구일간이 기토고 새로운 일간이 계수인데 새로운 일간한테 구일간이 편관이죠. 그러면 법을 중시해. 무슨 일인 있더라도 법으로 해결하자 이런 식이야. 일단 식상으로 물이 흘려야 되기 때문에 베풀기 좋고 역마성 강하고 해중 갑목이 그래도 해결이기 때문에 예고하고 인연이 깊어서 예고 많이 다니는 모습도 되고. 근데 형상으로 보면 굉장히 부자 사주인데. 영구적이 갖고 부자 될까? 좀 네.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운이 되면은 보는 거야, 보면. 나는 부모가 잘 사면은 형상으로 봤는데, 부모가 그렇지 않다면은 좀 이것도 그냥 수채로 봐야 되는지. 지금은 굉장히 잘 사십니다. 잘 살아요? 네, 그 어릴 때는 이제 좀 많이 가난한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 점점, 네, 좋아졌어요.
의원님이 그러면 그렇다. 형상으로 봐서 세종 관목을 돈으로 봐야 돼. 그럼 굉장히 부자 사주거든. 그 전부 부모 자리에 있으니까 부모가 잘 사는 자 맞아. 그러면 자녀는 얘 하나일까요? 아니요, 아들 둘에 딸 하나고, 네, 아들 첫째, 둘째고, 셋째가 이제 딸입니다. 아니, 이렇게 지우 형제가 아니? 아니, 이 사주 명주의 형제. 네, 이분 형제 말씀이십니까? 네, 이분 형제. 아, 이제 이분은, 이제 어머님이 두 분이십니다. 이제 배다른 형제가 세 분이 계시고, 네, 원래는 이제 외동인데, 이제 배다른 형제까지 하면 이제 본인까지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둘다 남자고요. 저는 왜 물어봤냐면, 혼자 같은 우리 부모 재산 다 물려받으니까, 엄청 부자잖아. 그러면 유복 형제가 있다는 얘기네? 네. 여기서 유복 형제는 잘안 보이는데. 을지가 망신이나 도할 때. 유해 사이의 술토. 나는 유해 사이의 술토. 월지하고 일지 일지는 사이. 내가 공협을 안 봐요. 아니, 배달은 형제. 그게 이제 유술에 있다고 해서. 근데 그전 한번 그런 한번 있었죠. 예. 일지하고 월지 사이에 비겁이 있으니서 유복 형제가 있었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을지하고 일지가 맞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한번 앞으로는 검토를 해가지고 써야 되겠네. 그러면 배가 같은 사람은 이 사람 혼자고 다른 배가 다른 사람이 세 명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이분이 두 번째 어머니의 자녀 인명이죠? 네, 두 번째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 세 분을 낳으셨고, 이제 첫 번째 어머니께서는 이제 본인만 낳으시고, 네. 예. 앞으로는 이것도 봐야 되겠네. 옛날에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을지하고 일지 사이에 비겁 있으면, 비겁이 공협돼 있으면은 유복 형제 있다. 이거 한번 저도 그래요. 중요한 거 하나 또 이제 옛날에 한번 있었어. 그래서 한 번만 갖고는 그걸 저 논리로 정립하기는 그런데 이제 두번 맞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이것도 노하우로 삼아야 돼. 유복 형제 거기서 나왔다. 아, 그리고 그 아내분이 이제 34살에 결혼을 했는데, 네, 일단 굉장히 따뜻한 글자가 많고 무술 월에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갑인일주의 무술 월이라서 아,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술토 있으면 무조건 무술이 물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와이프가 누굴까? 여기서. 임신. 비율을 봐야 돼, 임신을 봐야 돼. 임신 나이 때문에. 임신으로 보나, 기후로 보나, 굉장히 똑똑한 건 마찬가지거든. 임수도 장생지를 깔았잖아요. 기후도 그러고, 굉장히 똑똑한데, 이렇다면 기후로 볼것 같으면은, 집안에서 좀 조용해요? 조용. 네, 그냥 평범한데, 되게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네, 그러면은 임신으로 봐야 되겠다. 사람도 밝고 그럽니다. 그러면 임신. 똑같이 여기서도 생기에다가 장생지에다가 깔아서 굉장히 똑똑한데 기후도 마찬가지인데 레나가 기후하고 임신하고 좀 헷갈렸냐면 기토는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하고 유정하잖아요. 개수 입장에서. 그래서 기후로 봐야 될까 임신으로 봐야 될까 있는데 임신이라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기후로 보면 기터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아주 악으로 깡으로 나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와이프가 되든지 악처가 돼, 악처.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그거 아니다 그러면 임신이야. 임신. 네, 임신인 것 같은 이유가 그 야. 신유로 이제 방향이 신유로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먼저 이분을 좋아하셨다고 대시를 했다고 같은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네. 그렇지. 그러면 신유로 왔기 때문에, 먼저, 와이프가 먼저 접근을 해와. 제시를 하겠죠. 임신이 맞아. 여기에 대한 질문. 저 금년에 운세 좀 갑진년 예. 갑진년. 갑진년 운세? 네. 태중에서 갑목이 나와 있으니까 개수 입장에는 자기 일지잖아요. 제 마음 자리에서 갑목이 나왔어. 그러면 개수가 갑목에는 태중 상관이 발동 걸렸잖아. 갑목, 이 갑목이 좋아요, 나빠요? 상당 좋지. 그러니까 능력 발휘를 잘하겠지. 다재다능하게 아주 똑소리나게 일하고 있지. 근데 문제는 또 갑자기 그러잖아. 갑자기 이제 문제가 걸렸는데 갑목은 상관이죠. 기토는 괴수한테 상관이잖아. 상관. 상관과 편관이 합을 했어. 상관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상관이거든, 식신상관. 그 다음에 편관은 나를 통제하는 글자지, 억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편관을 갖다 경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 편관이 있는 사람들이 경찰들이 많아. 근데 내가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경찰하고 합을 해서 경찰서. 그러니까 경찰서에 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말 조심해라. 자칫 사기에 휘말려서 경찰서에 불려다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누구나 상관, 경관 하고 그러면 그럼 경찰서에 가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운이 나쁘거나 상관이 흉작용하거나, 근데 여기는 흉이 아니죠. 길작용이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금년에 은행을 좀 조심하세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찰서에서 호출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있어. 네. 그 다음에 지내서 지내기면 큰 의미 없어요. 이사도 자체가 무료한 것은 좋은 거예요. 수채로 갔으니까. 지인요금. 진짜 큰 신진도 물을 만들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어요. 항상 금년엔 은행을 좀 조심해라는 거, 능력 발휘를 잘 한다는 거. 능력 발휘를 잘 하는데 그 와중에 은행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예. 제가 이번에 좀 공부가 된 게, 이제 갑진년 들어오면서 원래 이제 자료 같은 거 발표하고 논문 쓰고 하는 것들이 항상 잘 됐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 것들 이제 연구도 많이 되고 이랬는데, 이제 아, 이 이번에, 친구가, 예? 네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상관. 네, 근데 금년에는 갑기 합으로 이제 관하고 이제 내 식상이 묶이면서 이네 번을 했는데 네 번을 이번 연도에 총 했는데 엄청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하고 동료들이 생각하기에도 아 엄청 잘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네 번이 다 이제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런 게 혹시 갑기합의 작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아까 각기압은 그 정도로만 보시면 돼. 큰 의미가 없어. 근데 상관이든 편인이든 모든 게 이제 길흉인데 특히 상관 편인은 길흉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상관이 길이죠. 그럼 능력 발휘 아주 잘하는 거예요. 다재다능이에요. 근데 상관이 흉신으로 갈 때는 상관 경관으로 가서 위와 백단을 일으켜요. 여기는 능력발이 잘하고 금년 아주 펄펄 나르지.
좀 잘난 체좀 하지 않을까? 본인이 이제 잘난 거는 알고 있어도 되게 겸손합니다. 잘난 걸 알고 있어? 아니, 네. 운실과 천산이잖아. 해면미래. 네. 운실 뭐 그렇게 잘난 바빴어. 체를 그러니까 이것만 장. 근데 막 남들한테 막 이렇게 드러내진 않는데 와, 네, 엄청 그래도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운실 천사를 달란 채 기고만장. 거기다가 임술 자체가 개강이기 때문에 운실과 개강도 똑똑한데, 운실 개강들이 태어날 때는 가난한 집 태생들이 많더라. 태어날 당시에. 근데 내가 운실 개강은 지금은 내가 잘안 써. 왜냐면 지금은 어지간하면 다 부잣집이야.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아예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아버리기 때문에 안 맞아. 요즘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잖아. 없는 사람은 안 낳아.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그냥 안 낳으려고. 근데 요즘에 자녀를 낳았다면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즘 문제 이런 거안 써먹는데 옛날 사람도 잘 맞더라고. 그런데 이분 부모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자가 아니었는데 지금 부모님이 부자라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 부인 말잘 듣나요? 부인 말을 잘 서로 이제 존중하는 느낌은 있는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두 살인가 한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오빠 대하는 식으로 대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여자분이 조금 더 모시려고 하는 그런 네 관계입니다. 친구 같은 관계는 아닐까? 친구 같은 관계인데, 철도 보통이 아니잖아, 임신. 같은 네. 수니까. 계수, 임수, 수니까 친구 같은 관계인데, 임수가 계수 위에잖아. 좀, 문화로도 흘러가도 할수 있지. 임수가 그래도 좀, 양수고 계수가 음이잖아. 네, 좀 져주는 건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귀엽게 봐주면서, 네. 임신이 양이니까 지금 누나 노릇 하려 그러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예. 지금 일간을 개로, 채로 보는데, 끝까지 개로 봐야 되나요? 아, 이거는 이제 51세 이후로는 임신으로 봐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분께서 사주를 많이 보러 다니셨는데, 말할 때마다 다 달랐다고 했는데,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것도 들어보니까 진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주 일반 관법으로 보기 좀 힘들죠. 그렇잖아요. 이거 청상사주로 봐야 되는데, 이 형상으로 볼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없어요. 내가 뭐, 우리 이 토물 형상반에 온 사람들만이 볼수 있어. 이거는 이제 물상을 넘어선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격국에서는 종잣격이고, 물상으로 보면은 수채격이고, 형상으로 보면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어족이 풍부해서 부자사주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찾아낸 것은 월지와 일지 또 보자. 근데 거기에 비겁 있을 때는 인복형제가 있더라. 이건 중요한 거 하나 정립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맞은 것 같고 그걸 논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두 번, 세번 맞아야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거지. 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가을 대운이 끝나고 이제 사오미 임묘진으로 가는데 이제 운은 괜찮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괜찮죠. 여름은
조우가 해결돼서 괜찮고 또 이를테면 이 원국 자체는 초겨울에 바다잖아요. 여름 바다야, 여름 바다. 그다음에 병진부터는 봄 바다인데 진은 괜찮다고 말이야. 물을 쑥으니까. 그다음에 인묘가 묘인은 수생목으로 해야 되니까 물을 빼는 거 아주 좋죠. 아주 좋죠. 그래서 우는 잘 흘러가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건강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항상 많은 쪽에 병이 와요. 처가 불급 기저귀지병, 많아도 병, 없어도 병. 일단 많은 쪽에 온다. 물이 많죠? 물이 많으니까 신장, 방광, 전립선이지 뭐. 이쪽에. 그 다음에 기토 자체는 수다 토로되면서 기토가 습에 물에 잠겼죠. 잠겼잖아요. 그러면은 당뇨인데 무슨 당뇨? 살찐 당뇨. 살찐 당뇨. 얼굴 색깔은 좀 거무스름하다. 얼굴 색깔이 어때요? 그렇게 밝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색깔이 좀 검은 편이니까 거무스름한 편? 피부. 네네. 예, 얼굴 색깔이 거무스름해요. 네, 그리고 통풍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토가 수다 투르 되잖아요. 그러면 살찐 당뇨로 되면서 좀 거무스름해. 얼굴 색이. 수에, 수가 검은색인데 검은 수에 뒤덮였잖아요. 좀 살이 찌나요? 네, 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당뇨기도 좀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살찐 네. 당뇨로 조심하는데 그나마 김이라든지 뭐 정사 여름으로 오면 술을 조금 제외를 해주니까 그나마 근데 이제 병진 경우가 완벽하게 당뇨로 가겠죠. 지금 물이 물 창고가 오면서 물이 굉장히 강해지면은 기토는 견딜 수가 없어. 수다 토리오 당뇨, 살찐 당뇨로 간다. 네, 선생님. 그리고 통풍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풍은 목의 문제거든요. 통풍은 목이 근육이죠. 근육의 문제예요, 통풍. 해종 관목이 거의, 우리가 물고기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해종 관목은 병화가 없고, 묘미가 없게 썩어가는 모습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풍 정도는 있다고 봐야 돼. 선생님, 네. 그 51세부터 임신으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부인하고 더 친밀하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죠. 예. 네. 와이프도 임신, 나도 임신. 같은 주를 이루죠. 네. 네, 그러면 굉장히 가깝죠. 네. 한 몸이잖아. 일심동체가 되잖아. 네. 아, 그리고, 목이, 예. 현재,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분은 대구에 사시고, 이제, 연구 때문에 서울에 계시고, 이렇게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려면 조그만 섬 하나를 건너가야 돼. 기토가 가로막고 섬이. 섬 하나를 건너가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렇지. 이제, 53 대운도 되지만 51세부터는 같이 붙어 살죠, 이제, 임신. 네. 51세 때 임신으로 가니까 이제 같이 붙어 살고, 그 전에는 이렇게 주말 부부든지 좀 떨어져 살아. 그래도 처음 있어도 요즘은 배가 교통수단이 발달됐으니까 가서 만나길 수 있잖아. KTX 타고. 선생님, 43. 해에 영이 있으면 고혈압도 조심해야 돼요. 네, 선생님. 43. 해해가 고혈압도 돼요. 네, 누가 질문했었죠? 예, 무, 43 무호대운에 오화가 신금을 녹일 수 있나요?
여기서는 못 녹여. 아. 응죽이 너무 작, 바다가 천간에 무리가 병화라도, 병정화라도 하나 있으면은 조금 뭐가 힘을 받는데, 우와, 아빠야. 여기서 전부 물바다 쪽에서 우와, 힘을 없어. 우화로 신금 녹이기는 좀 힘들고, 예를 들어서 유금 대신에 미토라든지 인이 있었더라면 인호 오미하로 신금을 녹일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은 임수 대신에 병화라든지 정화라든지 일간이라든지 이런 데가 하나 있었으면은 오가 와도 힘을 받아서 신금 녹일 수 있는 게이 사주에서는 못 녹여.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부모님들의 직업이 뭔가요? 부모님 이제 원래 어머님의 직업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이제 수행자십니다. 수행을 엄청 평생을 하신 분들이셔가지고. 수행을 하신다고? 네네. 그걸로 이제, 법당도 지으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이 좀 많으십니다. 글쎄, 아니, 어떻게 저기 돈을 버셨나 궁금해서요. 부모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법당을. 네네. 해가 뭐예요, 해가. 해가 해탈이라 했잖아. 해탈. 심해요, 심해. 바다 가장 깊은 곳이 해수 심해. 그래서 빛과 소리가 없는 적막강산이에요. 빛과 소리가 없는 적막강산.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 빛도 없는 아주 심해를 갖다 해답이야. 그래서 그걸 해를 갖다 해탈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사주에 해 없는 사람들 해탈하기 틀렸어. 나도 해가 없어서 해탈이 안 이 되더라고. 사람 수토까지 갔어. 전공은 뭡니까? 전공이? 연구원이면 무슨 전공인가요? 제가 전공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속 내 연구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예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기술직 그런, 뭐, 기술 계통이겠죠? 그러면, 연구원이면. 근데 기술 계통인데, 네. 네, 기술 계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이분 자녀 있으실까요? 네, 이남 1녀로 첫째,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가 딸입니다. 일남 아, 이녀? 이분도 이남 자식 1녀. 있으시구나. 그럼 여기서 자식을 개개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아까 귀토를 자식으로도 자식성은 되잖아요. 자식성. 네. 관성이니까. 근데 대개 자식은 내가 뭘로 바라겠어요? 목으로. 목으로 바라겠잖아요. 애인 네. 목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해종 갑목들이 자식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이분 하나 더 질문인데 제가 그러니까 비슷한. 목이 자식이니까 자식일 많이 낳을수록 팔자가 좋아지겠지. 예, 말씀하세요. 아, 비슷한 분이 사주가 비슷한 분을 봤는데 그분은 이분도 지금 기유로 보면은 무관이고 저기 계로 봐도 사실 관이 좀 약한데 되게 자유로운 성향이 좀 강하신데 조직 생활은 잘하시지만 자유로운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어떠실지 궁금해서요. 아, 이분은 조직 생활을 뭔가 즐겨 한다기보다는 이 일을 엄청 기뻐하시고, 갑목 식신 상관을 쓰다 보니까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피곤해도 이게 너무 즐겁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회사에서도 이분이 출근을 만약에 9시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없는 편인 거죠. 왜냐면은, 5시에 퇴근을 했으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좀, 네, 좀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식상을 용신으로 쓴 사람들이니까 일을 두려워하지 않겠지. 수성무해야 되니까. 많은 물을 수로를 내줘야 되잖아. 특히 물은 수로가 없으면 썩어요. 이 사람은 쾌종 갑목을 아주 목숨 다루듯이 쓰고 있지.
그렇게 하고. 선생님, 예. 원래 신대운 지나면 그 하는 일에서 프로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분은 좀 20대 신대운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을 하면 안 되나요? 아, 그것도 되는데, 자기가 뭘 전공했냐에 따라서, 자기가 네. 전공 분야의 프로가 되는 네. 거야. 전공 분야. 우리 같으면 전공 역학이잖아, 사조. 우리가 신대운 지나면 역학의 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자기 전공 분야의 신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선생님. 근데 신대운 지나고 미대운에 정규직이 되면서 되게 젊은 나이인데도 이제 많은 어떤 논문을 발표하고 해서 되게 나이 많으신 연구원분들이 이분을 많이 질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너무 잘하고 너무 성과가 좋으니까 엄청 시기 질투가 많았다고 합니다. 욕을 좀 많이 당했네. 네, 이제 본인도, 이제 이분도 그걸 아셔가지고, 많이 이제, 막 하기도 그렇고,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신이 신이 기토의 욕지잖아요. 욕이라는 것이 욕당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욕을 당한다. 그래서 이제 욕지랑 의미가 경험도 없이 일을 벌리기도 하지만은 욕당한다는 의미도 있어. 나쁜 의미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없애 맞지. 그래야 물고기가 되지. 다른 질문 있어요? 다른 질문 없으면 이거 줍니다. 선생님, 예. 저 신대운이 지나면 거의 이제 완전히 이제 프로가 되고 신적 경지에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여자 사주에도 똑같은가요? 똑같아요. 아, 자기 예, 전공 분야. 알겠습니다. 네, 자기 전공 전공 분야에. 분야에. 어. 네.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역학이 전공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대운 지나면 역학의 신출귀몰이 된다. 귀신이 있다. 손모준 선생님도 신대원 지나셨으니까 역학에 이제 신이 됐죠. 아까 통풍을 해준 관목이 지금 썩어가는 모습도 되잖아요. 관목 자체로는 물고기도 되지만은 그래서 아마 그래서 통풍일 것 같아. 통풍은 이제 요산 수치가 높은 게 통풍이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통풍은 근육에 관한 문제다, 목에 관한 문제다.